22분에 제가 워밍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11시 28분이죠. 길면 10분 사이에 요즘에 워밍업을 끝냅니다. 길게 하는 게 나쁘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. 저는 이미 스쿼트를 한 10년 넘게 해왔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는 스쿼트란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주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많은 워밍업이 필요 없더라고요. 딱 체온을 올릴 정도의 워밍업만 필요하지 그 이상의 막 뭐 많은 근육을 막 자극시키거나 가동성을 뭐 확보해 주거나 그런 동작들이 필요가 없다는 걸 좀 깨닫고 워밍업을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짧게 끝냅니다. 그랬더니 어떤 게 좀 좋냐면 제가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워밍업을 제가 만약에 한 30분 해버렸으면 이미 사실 그 30분 하면서 좀 지치거든요.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한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워밍업을 짧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들어서 효과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아서 요즘은 워밍업을 짧게 하고 근데 대신에 이제 운동 끝나고 스트레칭을 좀 따로 해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한 8시간 이렇게 앉아있다가 헬스장을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면은 아무래도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몸이 덜 풀려있을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워밍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워밍업 세트가 전 항상 똑같거든요. 70kg 10번, 120kg 8번, 8번, 그 다음에 170 한번, 190 한번, 200 한번,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크 볼륨을 줄여야 됩니다. 제 몸은 기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기계,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에 한계가 있어요. 그 기름을 최대한 아껴 쓰려면 브레이크를 최대한 덜 밟아야 되거든요. 엑셀도 갑자기 확 밟으면 안 되고.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의 양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최소화는 내가 실제로 훈련할 중량 이외의 횟수나 무게들을 최소화해요. 그렇다는 말은 제가 만약에 오늘 한 210 정도 들 생각이거든요. 그럼 210 이하의 무게에서는 최대한 적게 해야 돼요. 최대한 적게 하면서 에너지를 아끼면서 워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워밍업을 할 때 어떤 루틴으로 올라가는 게 내 몸에는 최소한의 데미지를 주면서 나한테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. 그걸 빨리 못 찾으면은 뭐 60kg 10번, 80kg 10번, 100kg 10번, 120kg 10번, 정작 나는 한 200kg 들고 싶은데 이미 그 전에 힘을 다 쓰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건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뭐 제 채널이니까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너무 약물 사용자들의 운동법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. 약물 사용자들은 아무래도 회복이라는 개념이 그 생리학적인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아요. 그냥 회복력이 무한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저희는 회복력이 엄청 약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요. 저 일주일에 스쿼트 10세트 이상 하면 저는 회복이 안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10세트만 스쿼트를 해요. 그래서 내가 10세트 이상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. 그 10세트 안에서 최고의 효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세트 한 세트의 퀄리티를 엄청 높일 뿐이지 더 많은 세트 수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. 왜냐면 더 많은 세트 수를 가져가면 전 회복이 안 돼서 오히려 퍼포먼스가 떨어질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점을 좀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최적의 워밍업 루틴 그리고 좀 내 스스로를 믿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.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. 내가 뭔가 60으로 10번, 80으로 10번을 안 하면 100을 못 들 거라 생각하잖아요. 근데 한번 해보세요. 60으로 그냥 한 5번만 들고 바로 100 들어도 내 다리는 100을 들 수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. 워밍업만 잘 됐다면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무튼 쓸데없는 거에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.
최근에 제가 깨달은 팁은, 아 이게 좀 설명하면 어려운데, 차분함과 흥분에 공존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이 고중량 리프팅을 드는 거는 순간적으로 내 몸에 엄청난 출력을 내야 하지만 저는 차분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밸런스나 정렬이나 제 기술이 틀어집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호흡으로 제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하고 이 체온으로 몸의 흥분을 좀 유지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스쿼트 하는 거 보면 들고 나와서 한참 서 있거든요. 한참 서 있고 호흡도 천천히 하고 잠그고 내려가거든요. 이것도 사실 예전에는 이런 게 급급했죠. 약간 딱 들고 나오면 이렇게 스쿼트를 했는데 지금은 딱 들고 나오면은 탁 탁 해서 여기서 제 호흡이 가다듬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. 기다리고 오케이 이제 떨림이 사라졌어요. 그때 호흡을 들이마십니다. 호흡을 완전히 잠그고 기다리고 확실하게 내 몸한테 준비가 됐다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내려가려고 해요.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힘의 입장에서는 제가 어쨌든 저 바벨을 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제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걸 깨달아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흥분과 평화의 공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 리프팅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리프팅을 잘하는 것 같고 자 그럼 하이브 해봅시다. 하이브 약간 사람들은 그런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. 200kg를 가볍게 숭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인간도 200kg를 가볍다고 말하는 인간은 없어요. 그러니까 200kg는 무겁지만 내가 여지까지 성실하게 훈련해왔고 내 다리는 200kg를 충분히 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드는 거고 200kg를 절대로 가볍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마인드 세팅 중 하나는 무겁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. 저거는 무거운 무게가 맞아. 하지만 난 할 수 있어. 이런 마음가짐. 그래 여기서부터는 무거울 거니까 절대 방심하거나 집중력을 잃지 말자. 한순간 집중력을 잃으면 다칠 수도 있어. 집중해서 해.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런 프리웨이트가 좀 더 사람들이 멋있고 어렵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? 사실 막 레그프레스도 물론 힘들긴 하지만 레그프레스처럼 쉽게 몸에 느껴졌다면 이게 그렇게 막 찬양받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쉽게 포기하거든요. 잘 안 하려고 해요. 어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서. 근데 그럴수록 이걸 더 잘하면 잘할수록 저는 더 멋있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말이에요. 아직 한 세트 남았어요. 스쿼트가 끝났습니다. 지금이 12시 21분이니까 제가 사실 스쿼트 딱 4세트 했거든요.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볼륨으로는 4세트 하는데 워밍업 포함해서 1시간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바벨 운동이 애초에 효율성이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. 많이 쉬어야 되고 근데 이걸 그럼 왜 하냐? 결국 이 운동은 점진적 과부하를 할 수 있는 운동이 최고 좋은 운동이거든요. 제가 만약에 시급 만원짜리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. 시급 만원짜리 일은 이미 시급 만원이 딱 정해졌어요. 더 이상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방법이 없어요. 근데 이 3대 운동은 하면 할수록 내 시급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. 내가 자르는 중량이 더더더더더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훈련의 양 자체가 많아질 수 있는 훈련이죠. 생각해보면 레그 익스텐션 같은 거 사실 뭐 많이 하려면 많이 할 수 있지만 무게를 많이 못 치잖아요.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세트가 뭐 3세트야. 하루에 내가 3세트를 딱 할 수 있는데 스쿼트 할래, 레그 익스텐션 할래 하면은 뭐 사람마다 관점 다르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스쿼트를 하는 게 맞다. 비효율적이더라도.
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스쿼트를 하는 것 같고, 제가 요즘 스쿼트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 몇 가지 공유해봤고요.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고,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운동 영상을 찍을 자리 많이 없어요. 이제 제가 곧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.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는 오래됐어요. 유튜브를 한 지는 한 5년 정도가 넘은 것 같은데, 제가 전업 유튜브를 한 거는 2021년부터 전업 유튜브를 했으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죠. 그래도 2년 동안 제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성장했어요. 여기서 2년 동안 열심히 성장을 해서 더 좋은 곳을, 더 좋은 사무실을 구해서 이사를 갈 거고, 그리고 사실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다 구독자 분들의 사랑 덕이라는 걸 진심으로 알기 때문에, 제가 다음 사무실에 이사를 가서는 좀 구독자님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좀 해보려고 생각은 중이에요. 여긴 사실 조금 별로 안 좋은 곳이라 초대를 하기가 좀 그랬고, 다음 이사 갈 곳은 정말 좋은 곳이어서 꼭 초대를 해서 제가 좋은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좀 나누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